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워런 버핏. 그는 뛰어난 투자 실력만큼이나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하는 자산가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처럼 소득 상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의 감세 조치 종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부자 감세가 논란이 되고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잠시 후 태세세 모든 것에서 감세 논란과 함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출 문제를 미리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취업부터론을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외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컴플렉스를 느끼는 외모 중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키, 이어서 몸무게와 피부, 코, 눈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낮은 연봉 상승률, 무시와 따돌림, 낮은 고과평가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6.6%에 달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은 자신을 뛰어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동메달형 인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 내 금메달 인재의 모습으로는 업무 전문성이 있는 유형을 최고로 꼽았고 업무 성과가 탁월한 유형, 조직 친화력이 있는 유형, 책임감이 있는 유형, 리더십이 뛰어난 유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금메달 인재가 가장 많은 직급은 과장급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메달이 감동을 주는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 메달을 위해서 흘린 이 피와 땀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직장에서도 성실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금메달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고용시장 동향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고용정책 포커스 시간입니다. 도움의 스미의 K입법연구소 박찬현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였던 5% 수준보다 못 미치는 4.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먼저 KDI에서 발표된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와 내년의 경제의 성장률이 각각 6.2%와 4.2%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간 부분에서는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완만하지만 건전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 또한 올해는 약 320억 달러 정도, 내년에도 약 352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가는 항목 중에서 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3.6% 수준으로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고요. 신규 취업 또한 약 3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보다는 그 폭이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성장치가 생각보다 높은 6%대를 기록하면서 기조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도 성장치가 다소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에서의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수출 또한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서 올해 전망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